아프신 분은 제가 업어드릴 수 있는 한 분. 어, 정말요? 네, 한 분 정도 나 업어드릴게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 업어 줘요. 여기 할게요. 저 제가 이제 제일 가벼우니까. 어우 씨. 아시라뇨. 아니 아니 아니. 자, 갑시다. 자,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차까지 해주는 거예요? 어우, 예. 이상한 사정만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또 업어주세요. 형! 형, 저 다시 업어봐주세요. 왜냐면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저 여기요! 예,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요. 예, 만족을 시켜주세요. 또 형이 하신 말씀이니까 형 이게 그렇죠. 저 업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장판지가 단단해. 자, 선생님 석지 오늘 잘못 걸렸다. 아, 고맙습니다. 아우, 자, 아유, 고맙습니다. 그만합시다 이제.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개구쟁이 형들. 아이고. 땅콩 버터 빵에다 발라 먹는 거 진짜 좋아. 진짜 여기에 잼을 딸기잼을 발라야 돼. 거기에 우유, 우유 딸기잼. 아, 저는 뭐 이 요리조리 잼잼의 어떤 호스트로. 알콩달콩이야. 요리조리 잼잼의 어떤 호스트로. 알콩달콩이야. 알콩달콩. 와, 뭐야. 알콩달콩의 어떤 이거 호스트로서. 혹시 도리도리 잼잼이세요? 도리잼? 도리도리 잼잼? 도리도리 잼잼은 어렸을 때 했던 거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노잼! 예? 노잼이다! 노잼이었어. 한때 제가 즐겨했던 그 잼이고요. 예. 노잼. 예, 어쨌든 그 침착하다, 침착하다. 아유, 뭐 여러분들 만족만 주시면 제가. 완전 잼맹이네. 예? 완전 잼맹이네. 예? 잼맹. 청바지 얘기하시는 거죠? 잼맹이고 잼맹. 잼맹. 아, 예, 예. 착각할 뻔했어요. 저 질문 있습니다. 예. 혹시. 예.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혹시. 예.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상추를 가지고 싶으시게요. 아, 지금 주셨었는데. 아, 여러분 저기 수다거리는 건 좋은데 네. 그 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3,000원만 주세요. 3,000원 제가 이따가 저 쏴드릴게요. 오, 주. 예. 예. ARS를 쏴드릴게요. ARS요? 아니 뭐지? 전 3만 원이요. 전 3만 원. 왜 피했어요? 3만 원이 방금 뭐야? 3,000원 여러 번 적당해요. 계좌이 차로. 계좌이 차로요? 예, 쏴드릴게요. 3만 원 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저한테 주시면. 알겠습니다. 에휴, 3만 원도 안 주고. 여기 꼴았네. 예, 예. 저기 꼬라네. 진짜 꼬라. 완전 꼬라. 제가 잼 생활 지금 한 2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괜찮은 손님들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50 정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50 정도 시작하신 거예요? 어, 이렇게 여기. 몇 살이야? 몇 살인 거야? 4년 뒤에 은퇴하시고. 4년 뒤에 팔순입니다. 4년 뒤에 팔순입니다. 예. 오늘. 요리조리 잼잼 그 제가 호스트입니다. 알콩달콩. 예, 예. 잠깐만요. 예? 죄송한데 결혼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했어요? 아, 못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했어요? 아니, 서울국에 아니, 왜 그러세요? 아, 거짓말해요. 왜 그러세요? 미분함인데 거짓말해? 아직 못했습니다, 예. 미분함인데 거짓. 이틀 있으면 추석, 3일 그래요. 있으면 추석이에요. 아, 우리 집에 와서 전 좀 붙여주세요. 지금 말씀을 하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대답해요. 저희 집에 와서 반가주세요. 지금 대답하시고. 딸딸 떨린다. 청바지죠. 아, 호스트 체질 안 맞아. 아, 살짝 올라온다. 올라오면 뭐 어쩌시려고요? 예? 기쁨이 올라온다. 아, 기쁨이? 기쁨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기쁨과 어떤 희열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뭐를, 뭐를 더 하나 해드려야 되나? 그래요. 이런 마음밖에 없어. 주위에... 와, 이게 어떻게 보니까 호스트 안 되는 게 좋은 거네. 이게 호스트가 노예네. 여기다, 여기다. 어, 다 왔네. 아, 오늘 땅콩 따기 좋은 날씨예요? 자. 첫 번째 휴가 장소 도착했는데요. 예. 이번 레이스의 히든 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히든 룰이 있어요? 모든 휴가 코스마다 다른 히든 미션이 존재하는데요. 히든 미션이 존재하는데요. 호스트를 제외한 7인의 멤버에게 히든 미션이 전달되며 와, 미션이 또 있구나. 휴가 종료 전까지 미션에 성공할 때마다 투표권이 한 장씩 추가 지급됩니다. 와우, 와우. 단, 휴가 종료의 호스트가 히든 미션이 뭔지 정확히 맞힐 경우 미션에 성공한 멤버들의 추가 투표권은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와. 호스트는 최대한 멤버들이 제가 맞추겠어. 호스트가 맞추면은 예. 안 되네. 투표권이 아예 아, 잘할 필요는 없네. 잘할 필요는 없네. 아, 대충 하고 그냥 맞추면 아니야, 되잖아.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나 정말 너무 배울 것 같았어, 한 30분 동안. 추가 투표권만 없어지니까 그렇죠. 기존 건 남아있는 거 이 말 잊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 3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아니, 진짜 그럼 드릴게요. 9만 원을 올렸어요.
쌤뚜기가 바로 되는 거예요. 삼도 벅차요. 제가 잼 팔아가지고 요즘. 그럼 호스트 지석진 씨만 차에서 잠깐 하차해 주십시오. 네네. 아, 저만요? 어, 지석진 씨만 하차 너무 슬펐어요. 아니, 나 씨. 아, 너무 슬펐어요. 내려주세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들어가요. 잼 아저씨 가요. 나만 하차한다. 하차. 네, 형. 어. 그래도 형. 네. 하차해요. 아, 저 뒷모습 어떻게. 아, 덥다.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자, 첫 번째 히든 미션은 포스트 물건 훔치기. 아, 이거 쉽다. 너무 어려워. 아, 근데 이거 지석진이 형 몇 개 없어요. 예를 들어 지석진 씨가 뭐 사용했던 것도 상관없어요. 물이든 뭐 포대든 뭐든 했던 것도 다 상관없어요. 티 나겠네. 주간이 이상한, 야, 우리가 주간이 이상한 걸 막 해야 돼. 야, 또 시작해. 야, 야, 또 시작해. 야, 아직이야. 아직 시작 안 했어. 정말 진짜 벨트를 불러 갑자기. 아니, 아니 왜 맞죠? 이거 이제 소민이 거야. 이거 소민이. 중간에. 야, 몸이 장착된 건 뭐 가져갈 수 없겠다. 그래서 두 가지 미션으로 헷갈리게 하자고. 아, 그래. 사실 종국이 형이 석진이 형을 기절시키고 빨개 벗기면 사실. 그게 간단하게 한 마리네. 여덟 개 딱 나올 것 같아. 여섯 바세서. 일곱 개. 자, 내릴까요? 렛츠 고. 일로 오세요. 어우, 뜨겁다. 뜨거워. 와, 죽겠다 오늘 딱 봐도 이거.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 뭐 땅도 이런 데로 왔어. 와, 아, 정말. 최악, 최악. 어우, 뜨거. 아, 진짜. 와, 땅이 진짜. 아, 여러분 땅. 아, 땅도 이거. 아, 정말. 아, 흰 신발 신었는데. 아, 큰일 났다. 선크림 자, 일로 오세요. 아, 정말. 와, 자, 첫 번째 휴가 코스 알콩달콩 잼은 멤버들끼리 서로 알콩달콩 땅콩을 수확해서 땅콩잼을 만들어 맛보는 코스인데요. 네. 땅콩은 1인당 5kg 이 정도입니다. 어우, 너무 많네. 많네, 많아. 아. 네, 5kg를 모두 채우면 종료고요. 호스트와 호스트가 지목한 일은 특별히 함께 땅콩잼을 만들어 멤버들과 맛있게 나눠 드시면 됩니다. 오케이! 가실까, 갈까요? 가시죠. 이게 재밌는 거죠? 자,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두통 나면 안 된다. 아, 두통 나. 두통 나. 두통 나. 두통 나. 두통 나. 여기 뭐 하냐? 여기 뭐 하냐? 아니, 아니 뭐. 뭐. 가자. 너 없이 잘 된다. 왜 왜요? 왜 이름표에 손을 대니? 어. 야, 이거 미션이 뭔데 이렇게 손에 얹는 거야? 광수야! 광수야! 예? 아, 왜요? 일로 와! 아니, 모자 놓고 와서 가지 말고. 모자 갖다 줄게. 모자 놓고 와서 가지 말고. 형, 이런 거 하지 마. 엉덩하게 나와서 그래요. 와, 땅콩 밭은 처음 본다. 야, 벌써부터 짜증이 난다. 아, 벌써 불만족이야. 자, 잠깐 받으세요. 자, 아니, 저기, 불만 많은 사람들 잠깐 받으세요. 아니, 힘들겠지만 이게 수학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의 기쁨. 아니, 그 생각 자체가 네. 어이가 없네, 나는. 수학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난 진짜 생각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바지 벗기고. 왜요? 아니야. 바지 벗기고. 왜요? 아니야. 잠깐만. 뭐야, 지금 여기 좀. 잠깐만. 뭐야, 지금 여기 좀. 왜요? 여기 좀 화장실. 또 제스키 오픈 분들 딴지 또. 어? 오빠 왜요? 내 화장실 너무 커요. 오빠! 아니, 엉덩이가 왜 블록해요? 아니. 아니에요, 마이크에 마이크. 야, 호미 받아가세요. 이리 오세요. 아, 가까요? 이리 오세요. 아, 아니, 석진이 형, 이거 형이 하셔야 돼요, 호스트가. 형 좀 알려주세요. 형이 니가 하셔야 돼요. 그, 아. 형이 해야 된다니까요. 잘 하라고요, 어? 형, 잘해. 자. 아, 나 진짜. 떨어졌어. 자, 갑시다. 그냥 파서하면 되나요? 예, 그냥 파시면. 시범을 보여주시면. 예, 될까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게 다 땅콩이거든요. 어,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어, 네. 저기 사장님 저기 계신데.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와, 사장님입니다. 예, 땅콩을 어떻게 캐느냐면요. 예, 땅콩을 어떻게 캐느냐면요. 예. 이렇게 붙잡고 이거 섬이도 파고, 아, 양쪽으로 이렇게 파고, 이렇게.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와. 와, 땅콩. 보세요, 이 땅콩이. 땅콩이. 아. 이래 갖고 이제 이거를 전부 다 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 네. 손으로 따야 돼요. 네. 오케이. 야, 이게. 아, 내가 지금 도와줄게. 어.
어, 왜 도와주지? 야, 너 왜 갑자기 도와줘? 형, 손으로 따야 된다며, 형. 왜 굳은 일을 해요? 아우, 야, 이거 봐. 야, 아주 실하다, 아주 그냥. 아우, 야, 실하다. 와. 하나 파면, 야, 하나 파면 500g 나오겠다, 야, 이거. 와, 이거 생각보다 금방 하겠네, 5kg 형. 안 자라는 애들은 좀 아깝다. 너무 작은 건 좀 그렇죠? 작은 것도 다 따야 돼요. 작은 것도 다 따야 돼요. 완전 조그만 것도요, 사장님? 예. 하하 같은 것도요? 그럼요. 예. 좋은 오빠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예요. 요거 하하요. 버려요, 사장님? 요거 하하. 야, 귀엽다, 그거... 귀엽다. 하하야. 죄송합니다. 다른 의미겠지만 이건 재석이 형입니다. 아. 이제부터 내 이상형 땅콩이야. 왜? 너무 귀여워요, 오빠, 땅콩. 이상형 땅콩이요? 어? 바뀔걸? 네. 어떤 의미야? 그만해, 의미 찾지 마! 그냥 땅콩 따! 그냥 작, 내가 사람이 작은 거지? 진짜 저... 땅콩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오빠! 이렇게 땅에 많이 달렸어요, 많이. 소민아, 네? 내가 요즘 너 지금 한번 소개시켜줄까? 내가 지금 한 사람... 누구요? 그 보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아, 근데 소민이가 매력이 있는데. 바보 같은 놈인데. 바보 같은 놈인데. 바보 같은 거. 소민이가 좀 오래 보면은 매력이 나오는 스타일이야. 맞아. 그래서 종국이가 초반에 몰랐잖아. 그래서 종국이가 초반에 몰랐잖아. 몰랐지 몰랐지. 난 그냥 마냥 이상한 애인 줄 알았어. 소민이 있으면 종국이 형 길도 돌아가고 그랬었어. 와 이거 아우. 와 이게 점점 유령이 생기네. 야, 이, 야 여러분 뽑은 다음에 흙을 털어주세요. 뽑은 다음에 흙을 털어주세요. 아저씨 흙 날리잖아요. 아 그리고 일을 제대로 안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말 많고. 아 일 늘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하느라고 바쁜데 왜 일을 또 시켜요? 아 근데 내가 지금 자, 너무 일을 많이 해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 TVN 거 아니니? 어. 아니야. 아 너무 많이 한다 이거 내 지금 일을. 이 수학의 기쁨. 시청자 여러분. 수학의 계절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빨리 따요. 야, 빨리 따. 아, TV에 가서요. 그 여기서 해. 야, 뭘 TV에 가서 해. 야, 아, 나 진짜 얘 말 섭하게 하네. 너도 TV에 일을 하잖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얘기. 아, 이거 같은 녹 먹으면서 그 참 정말. 저기 이거 원하시는 건 뽑아드립니다. 뽑아주세요. 예. 아, 저 그러면 저거 좀 뽑아주세요. 뭐요? 우리 지호 2점 뽑아주세요. 지호 2를... 아, 네, 지금 이제 이갈이 할 때가 돼가지고. 아, 저기. 호소트님! 네! 저 좀 뽑아주세요. 저 좀 뽑아주세요. 아, 언제 또 박혀 있었어요? 예, 심어졌어요. 아, 왜 박혔어요? 한참, 예, 땅콩을 심다 보니까. 아이고! 호수님! 호수님! 아, 이제 다 뽑아드립니다. 호수님! 예. 드림이 반장 선거하는데 좀 뽑아주세요. 야, 정말. 다 뽑을 수 없는데. 진영. 석진이 형, 어. 이거 다리 끼시. 아, 너 자꾸 이런 거 해주지 마. 아니, 너, 이거, 네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이거 한 명씩 다. 아니 아니. 아니 싫어, 안 할래. 나 줘. 아, 형을 왜? 나 줘. 싫어. 아, 석진이 형, 제가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줘. 광수야 해봐.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광수야 반대. 이렇게 했네. 어, 좋네. 이렇게? 너무 좋지? 너무 다 딴 거야. 야, 누가 나 눈 좀 닦아줄래? 왜요? 씬 만들러 갈 사람? 와, 형 이렇게 담았는데 1.5kg예요. 아, 진짜? 네. 와, 5kg가 생각보다 꽤 많네.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그러게. 정말 너무 힘들다. 아니, 어? 형이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 호스트가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 그냥. 아, 9만 원 줘요! 아, 9만 원 줘요! 오빠, 아이스크림 커피 주세요, 커피! 커피, 아이스크림 달라! 형, 저는 저 빙수요. 더워요. 저 1등한테만 드릴 거예요. 1등이요? 네. 아, 뭐 지금 여기 휴가까지 와서 우리가 경쟁해야 됩니까? 취소할게요. 오빠, 오빠 잼만들러 이제 안 가세요? 아, 잼만들러 가자. 어, 한 명 지목이잖아요. 한 명 지목이잖아. 잼만들러 가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저요. 저요. 만족 약속하시는 분 제가 모시고 갈게요. 뽑혔는데 어떻게 만족을 안 드리나요, 뽑혔는데. 만족 안 주면 너 앞으로 네 작품 다 안 된다. 아, 그렇게까지 거예요? 오빠, 제가 걸 수 있습니다. 오빠, 저 뽑아주세요. 그렇지. 너 진짜 만족 줄 거지? 네. 만족 드릴게요. 오케이, 전소민! 와! 너 만족 준다 그랬어. 아, 당연하지, 오빠. 형이랑 간다고? 어. 야, 근데 가는 게 좋은 거야? 좋겠지, 여기 이거 안 따도 되니까. 야, 이거를... 야, 이걸 우리를 시켜? 나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야, 나는 완전 불만족이야. 아니지 않아? 나도 나 불만족 줄 거야. 여러분, 아이스크림 언제 먹어요? 아이스크림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시원이지. 나는 진짜 아이스크림 파는 데 없나요? 한 저기요. 명의 만족과 여섯 명의 불만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 개판 치자고 해봐. 알았어요, 아이스크림 잠깐만요.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아, 코제 마저씨 빨리 갖고 와요. 저기. 5kg 안 되잖아, 나는. 이건 뭐 여기서 안 됐어. 됐어. 아, 몰라, 안 돼. 됐어. 아, 몰라, 안 돼. 어? 맘대로 해. 아, 몰라. 아이, 불만족을 주든지, 그냥, 아이, 불만족을 주든지, 그냥, 아이. 오케이. 아이, 그게 맘대로 해. 어, 이것이 왜 이래? 짜증나. 뭐 하는 거야? 맘대로 해, 불만족. 너 불만족 주든지. 이게 스크롬이? 야, 맘대로 해. 맘대로 해, 그냥.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미쳤나? 맘대로 해, 맘대로 해. 아, 저 코드마 아저씨 왜 그래? 가요, 야 가자 그래. 코드마 아저씨 왜 그래? 아저씨 잼만들러 가요 그냥. 야 가자 그래. 전소민 너 만족 주기로 했지? 그럼요 그럼요. 나한테 안 던져. 안 보이는 척한다?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괜찮게 됐다. 5kg 됐는데 나는? 5kg 됐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오빠. 아 그 손도 누르는 게 어딨어요. 나 3kg만 할게요. 3kg만. 그래요. 아. 여기요, 땅콩 도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많이 담았었거든요. 지금 반 이상 없어졌는데 누구예요? 저기요, 테이프 돌려보면 다 나오거든요. 누구예요? 안 되잖아, 나는. 아저씨! 안 나. 어? 됐어. 아, 몰라, 안 돼! 어? 누구예요? 누군지 네가 찾아내라. 놔줘라! 설마, 설마 내가 훔쳐갔겠니? 아, 그 유명한 땅콩 도둑? 저기! 어? 땅콩은 땅콩을 알아본다더니. 여러분,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 지금까지 땅 거 모아서 한 명이나 가져가세요. 우리 재밌는 상황극 하고 있거든요. 빠져주세요. 야. 빨리 잼 만들어 가요, 코즈 아저씨! 자. 선생님, 가시죠. 약속, 만족. 약속. 손이나 미션 잘해. 잼 만들고 올게. 오빠 이것 좀 벗겨줘, 강수 오빠. 오빠 이것 좀 벗겨줘, 강수 오빠. 어, 죄송해요, 형. 손재호 제가 할게요. 죄송해요, 손재호 제가 할게요. 야, 이거 왜 나 도와주는 거니, 미션? 야. 나 석진이 형이 눈치 빠르졌다니까. 자,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 손으로 할랄랄랄라. 한 번씩 치면 너무 어이가 없네. 아, 이거 어, 화장실 없나? 야, 뭐 하는 거야, 니네? 누가 도와준 알았어. 거야? 제가. 저도 이건 제가. 아, 이거 도와주는 거구나. 아, 이제 한 명. 미션이. 지석진을 도와라. 땅콩 날 누가 래요? 아, 너무 웃긴다. 미션이 지석진을 도와라 너무 웃긴다. 아니, 상식적으로 문맥상으로 지석진을 도와라는 조금. 형, 도와주는 거 뭐라 될 것 같아요? 오빠 뽑아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래. 어우, 더워. 와, 빵이 있어. 대박. 고구마도 있어. 감사합니다. 여기 고구마도 나누구나. 좋다. 야, 그 뒤에 있던 게 다 고구마 밭이야. 그 아까 처음에 있던 거야? 처음에. 엄청 거. 엄청 따뜻해. 저 땅콩 뽑는 거 못 봤어? 땅콩 못 봐. 잘 봐봐, 얘. 아, 먹지 마. 신기해. 살짝 볶아줘야 돼. 소금과 함께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줘. 올리브유 6개, 그다음에 꿀 6개. 섞어주면 끝? 이렇게 간단해? 이게 섞어주면 끝이래. 오! 어때요, 맛이? 맛있다. 야, 잼 만들기 쉽네. 어, 근데 오, 맛있어. 진짜 그 땅콩버터 맛이야. 똑같아. 아, 세상에 너무 많아. 야, 열심히 따라 말이야. 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와, 이거 3kg? 땀만큼 따야 돼. 와. 아, 좀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돼요? 형 뭐 하시는 거야? 나 한국이야. 내 거 뭐 내 거 내 거 훔쳐 왔어 진짜로. 가위바위보에서 물기 한번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가 내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그만큼 주기.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투자한 만큼. 투자한 만큼. 저 이거 1.5kg요. 오케이. 전 제 모든 걸 거예요. 예. 아, 예. 저거보다 이게 빠를 것 같아. 예. 아, 예. 너 지금, 야, 야, 내가 그만해. 너 원아이드 집 같아. 아, 형. 아, 통도 크다, 이놈아.
인생을 거는구나. 난 오른.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형 근데 이광수 게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수 형은? 형 근데 이광수 게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수 형은? 그렇지, 이광수 게임이지. 그거 형 짜만형 뽕 하나 둘 셋 그거 해야지, 광수 형인데. 그걸로 해, 이거는 너무... 갈갈보는 너무 노잼이야. 그럼, 책임감이 없네. 그니까. 정말. 이광수 게임으로 하실까요? 그래. 형 저렇게 왜 그러냐. 주인의식이 없어. 자, 나부터 할게요. 동료? 다가옵니다. 1.5. 누군가는 저한테 얘기했어요. 인생을 걸으라고. 누가요? 네. 뭔 아이디지? 갑니다. 갑니다. 인생 한 방 오늘 밤. 자금 인생 인 또는 생. 자금 인생 인 또는 생. 오케이. 인생 인 또는 생. 하나 둘 셋. 생 생. 나이스. 어휴, 인생을 걸다니. 땅콩이 형. 타짜에 타짜. 타짜로 하겠습니다. 타짜. 타 또는 짜. 하나 둘 셋. 짜. 짜. 재석이 형 하지 마세요. 기운 안 좋아요 지금. 하지 마세요. 기운 안 좋아요 지금. 형 기운 안 좋아요. 더 따야겠다. 더 따는 게 좋겠다. 진짜 막판. 한 판 더요? 네. 그럼 그냥 벌칙 배치 하나씩 받고? 네네네. 벌칙 배치를? 그냥 네. 받고. 아, 오케이. 동훈이 형 이번에 게임에서 걸리면 벌칙 배치 그냥 하나 받는데. 오케이 오케이. 와, 저 형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인생을 걸으라고 그랬어요. 땅 또는 콩. 땅 아니면 콩이에요. 네? 나는 콩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땅 또는 콩. 하나 둘 셋. 콩! 하나 둘 셋. 콩! 오케이! 성공. 광수 씨도 그러면. 광수야, 땀 흘려 수확해. 전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 그냥 깔끔하게 벌칙 받아. 네? 그냥 깔끔하게 벌칙 받아. 자, 샷! 나 걸리면 무조건 형 지목이에요. 자, 까치 그러면. 까 또는 치, 까 또는 치. 까 또는 치. 하나, 둘, 셋. 치! 치! 우와, 이게 지금 영혼까지 있는 거구나. 이거 한 판만 더 해. 야, 한 판만 더 해. 야, 본전 찾고 그냥 끝내. 광수 형, 땅콩 빌려줘봐. 땅콩을 왜 빌려줘? 내가 좀 빌려줄게. 그러다가 풍비박살 나는 거야. 두 배로 갚으면 되잖아. 내가 빌려줄게. 풍비박산. 풍비박산. 너도 풍지박산인 줄 알았지? 풍비박산이야. 박산? 풍지 아니야, 풍지. 자, 아,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2km만 하면 되는 거라고. 어, 나 됐다. 예, 예. 아니, 그게 어딨어요. 나 그 0.5만 타면 끝인데. 나 조금 더 줘. 아, 좀 부족해. 거의 다 됐다. 아, 됐습니다. 자, 유정 씨 안에 돌 빼시고 되세요. 지저분한 거 다 아는구만. 짱돌로 났네. 아니, 짱돌이야. 아, 웬만한 돌이어야 지 짱돌이야. 저 형 꼴통이네. 아직 멀었어요. 가세요. 아, 나 정말. 아. 광수 형 흙 털고 가실게요. 야, 너 뭐라가 너무. 아니, 아니, 너 뭐라는 거 아니냐? 아니, 보이는 거야. 아, 너무 많아. 아, 잠깐만. 모자라, 모자라. 1.5거든요? 아, 조금 섞여있지? 야, 땅콩을 다시 심은 거 같은데? 아니요. 어? 심은 게 아니에요. 광수야. 예? 인생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마. 저 짱돌이 돌멩이 심은 아니에요? 짱돌이 형? 저 돌멩이 분 거 같은데, 아까 여기서. 짱돌이 형. 아니, 맞죠? 돌멩이 놓고 피디 선생님한테 혼나신 분 아니에요? 야. 누가 짱돌 넣었더래? 저기 땅콩 도둑의 짱돌이 형. 야. 근데 이미 1.5를 반납했어요. 야. 한 판만 더 해. 어? 지금이야. 그래. 야, 걸어, 인생을 걸어. 야, 딱 한 판이야. 인생으로 한 판 하시죠. 그래, 한 번 해. 인생으로 해. 야, 광수 걸 인생이니, 이제? 야, 이거야, 진짜. 인생. 인생. 인 또는 생. 한 판만 더 해. 한 판만 더 해. 어? 어? 야, 걸어, 인생을 걸어. 야, 딱 한 판이야. 인 또는 생. 하나, 둘, 셋. 인! 하나, 둘, 셋. 인! 아, 저 생각 없는 놈이야. 야, 이게 저 사람들한테 도움이다, 도움. 좋네. 도박이 저렇게 사람이. 지호 2kg 될 것 같아요. 넘었다. 저 2kg 됐다. 넘었다. 딱 됐다. 딱 됐어? 자, 유리 통과. 오케이. 우와, 감독님. 저요, 2kg 넘었어요. 아, 시집시오. 나 지금 2kg 다 됐어. 한번 해본다. 형 누구세요?
아, 됐어요. 자, 2km 됐다. 아, 자, 다 성공했고요. 지금 다 땅콩잼도 만들어서. 오케이. 아, 그래서 가야겠다. 형 있어야지. 광수 씨 빼고 다 이동을 네. 일단 할게요. 그럼. 오케이. 자, 에어컨 좀 세자. 자, 대차입니다. 나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일단 가자.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지목 토크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건 우리 얘기야. 토크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거 났다. 아무튼 저 형 선 넘는 데 문제가 있다니까. 가시 형이. 선을 넘는 녀석들이나 가보든가. 선 넘는 진짜 뭐예요? 가시죠. 네, 저 형 저럴 줄 알았어. 이거 젊은 사람이. 아, 옆에서 죽이는 사람 없어도. 진짜. 잠깐만, 그래도 저 광수가 혼자 이렇게 따는데. 아, 형 고맙습니다, 형. 아, 진짜. 형 고마워요. 광수 이거 좀 잡아. 광수 이거 좀 잡아. 어때, 재미? 기가 막혀. 오빠, 오빠.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다. 와, 먹어도 돼. 너 먼저 봐. 응? 예술이네. 우유 많이 주세요. 야, 우유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기가 막혀. 아, 어, 왔다, 광수 형. 왔다. 어. 형, 목맥히지? 어? 빨리 이거 빨리 먹어. 아, 너무 좀, 맛있어. 아니야, 빨리 먼저 먹어야 돼. 그 향을 느껴야 돼. 목 더 맥히지. 어. 자. 이제 투표를 시작할 건데요. 만족, 불만족. 전원 만족 선택 시에는 호스트는 상품 획득, 한우예요, 한우. 한우 세트 상품 획득. 우와, 한우? 바로 드릴 거고, 지목 1인이 벌칙 배지 1개 받을 거고요. 전원 불만족 선택 시에는 호스트와 호스트가 지목한 1인이 벌칙 배지 2개씩 받습니다. 야, 이게 전원 불만족이 나도 안 되네. 과반수 이상이 만족을 선택했다면 불만족 선택한 사람 벌칙 배지 1개. 과반수 이상이 불만족했다. 그럼 그 책임을 져서 호스트와 그리고 만족을 선택한 사람만 벌칙 배지를 한 개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 지금 불만족 전원 나와도 안 돼요. 자, 그럼 멤버들의 히든 미션 성공 여부에 따른 획득과 투표권 알려드리겠습니다. 민혁 씨, 이광수 씨, 하 씨, 양세찬 씨, 김종국 씨, 송주 씨 각각 1회씩 성공하셔서 총 2표. 전소미 씨 3회 성공 총 4표. 어? 어떻게 될게 했어? 투표 용지 드리기 전에 혹시 이제 히든 미션 뭐다라고 하면 그냥 다 무효되고 한 표씩만 가도록.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다가 아니라 다 미션이 다르잖아요. 다 같은 미션을 하신 거예요. 같은 걸 했다고요? 아, 다 같은 걸 했다고? 야, 소민아, 너 여기 와서 했니? 미션? 야, 도와주기지? 아니면 내 거 뭐 훔치기? 소지품 훔치기? 얘들아, 아, 저 반응 좀 해줘. 소지품 훔치기? 뭐,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형이 알아서 맞춰야지. 자, 얘기해 주십시오. 히든 미션은? 나 도와주기. 나 도와주기. 눈에 띄게 도와주기. 지석 씨 눈에 띄게 도와주기. 아. 실패. 아, 나왔는데.